이번 시간에는 미니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미니파이라고 하는 것은 미니, 작다고, 파이는 그렇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작게 만드는 것이 이제 미니파이인데요. 우리가 작게 만들려고 하는 대상은 CSS 코드의 크기입니다. 즉, CSS의 코드를 작게 만들어서 압축해서 뭐랄까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미니파이의 목표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죠. 예, 왜냐면 그 CSS 파일의 크기, CSS 코드의 크기가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건 곧 시간이고 돈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니파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우리 초심자분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이트에 방문자가 많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 미니파이 같은 것들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방문자가 늘어나게 되면 약간의 코드를 감소시켜도 그게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미니파이 같은 기법들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코드 경량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자, 코드 경량화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에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저는 클린 CSS라는 도구를 일단은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자, 이런 페이지로 가는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CSS 코드를 이 클린 CSS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미니파이를 하게 되면 오른쪽 같은 화면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소스가 원래 오리지널 소스는 1186 문자가 있었는데 미니파이드가 된 다음에 793개로 줄었기 때문에 33%를 세이브했고 걸린 시간은 0.031초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body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요 코드는, 왼쪽에 있는 코드는 사실 프로퍼티가 없기 때문에 저건 있으나 마나한 코드이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줄바꿈을 해서 컬러를 red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서는 이러한 줄바꿈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SS의 미니파이어는 동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CSS를 작성하고 작성한 CSS를 이런 온라인 툴을 통해서 미니파이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제가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브라켓이라고 하는 이 도구에는 이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확장 기능, 여기 있는 벽돌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브라켓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고 있지만 에디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냥 컨셉만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꼭 혹시나 브라켓을 쓰지 않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쓰고 있는 에디터에도 저런 기능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브라켓의 확장 기능을 이렇게 제가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minify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에 JS CSS minify라고 되어 minifier라고 되어 있죠. minifier는 minify를 해주는 도구란 뜻인데 여기에 JS CSS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은 JavaScript와 CSS 모두 minify를 해주는 도구란 뜻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플러그인은 미니파이를 할 때 자바스크립트는 uglyfy.js2를 쓰고 예, 그리고 CSS는 clean CSS를 쓰니까 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clean CSS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확장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설치를 하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설치를 하고 그 전에 자, 여기에서 추가 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설치한 그 도구의 사용법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미니파이를 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single file minification 하나의 파일을 할 때는 magn command 윈도우는 Ctrl Right M을 누르면 그때 수동으로 된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미니피케이션은 여러분의 그 프로젝트 폴더 아래에 있는 모든 파일을 미니파이 하고 싶을 때는 자, 요런 단축키를 쓰면 된다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자동으로 미니파이 하고 싶으면 에디트 메뉴 밑에 보면 미니파이어 프리퍼런스가 있고 거기서 미니파이 프로젝트 온 세이브 즉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을 미니파이 한다라는 그런 옵션을 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브라켓에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저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minify.html이란 파일을 만들고요. 자, html 밑에 head 밑에 head 옆에 body 탭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h1 hello world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minify.cs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이 minify.css를 include를 시켜보겠습니다. link minify.css라고 하고 이 파일 안에는 예를 들면 body, 비어있는 태그 그리고 h1 밑에 있는 컬러를 토마토로 하는 css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 밑에 보면 minify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 minify라고 하는 저 파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minify.min.css라는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 파일이 요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할 때는 누굴 사용해야겠어요? 지금 제가 minify를 시킨 저 파일을 써야 되니까 요 뒤에다가 min.css라고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css를 다운로드 받을 때 minify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minify.css는 원본, 일종의 소스 같은 것이고 여기 minify.min.css는 minify가 실행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브라우저는 요걸 사용하고 사용자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은 요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만한 것이 뭐냐면 자, 여기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min. 그래서 꼭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그 CSS를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져다 쓸 때 그 파일의 이름 중에 min이라고 하는 것이 끝에 확장자 앞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최소화를 시킨 파일이란 뜻이고 이 실제로 그 실제 환경에서는 예, minify된 것을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명령을 이용해서 minify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clean css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명령을 주면 public.css를 -o 뒤에 붙어있는 파일명으로 minify해서 저장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저런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minify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요건 좀 고급 과정이고 요거는 선행해서 아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Node.js를 설치하는 방법, npm을 다루는 방법 이런 몇 가지 선행해야 될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렵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실 분만 보시고 아닌 분들은 마음 편하게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걸 하기 위해서는
Node.js라는 것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이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서버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기술이죠. 자, 그 Node.js 설치 링크로 가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동영상이 Node.js를 설치하고 간단한 터미널을 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Node.js를 다 설치했다고 치고 저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저의 그 저는 요런 디렉토리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cd 이렇게 해서 요 디렉토리로 들어와서 요런 파일들이 있는 곳까지 여러분들이 무사히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npm install -g 그리고 clean css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에러가 뜰 때가 있는데요. 그 에러 중에 에러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잘못됐네요. 자, 여기에 대시가 있어야 되네요. 대시. 자, 그리고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permission denied가 뜨면은 요 앞에다가 sudo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자, 여기서 clean css라고 입력했을 때 요런 화면이 비슷하게 뜨면 여러분들 설치에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제 밑에 examples에 나와 있는 것처럼 clean css 그리고 -o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저장될 파일 명이고요. mini min.css에다가 minify.css 파일을 최소화시켜서 저장한다라는 뜻의 명령입니다. 엔터 치면 저장이 됐고 이제 minify.min.css에는 최소화가 된, 경량화가 된 css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확인하는 명령이 cat인데요. 윈도우에서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CSS 코드가 미니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미니파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렵지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예, 하지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 중요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셔서 현명하게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지를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